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채트 GPT를 한번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보안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웹쉘이라고 하는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서 그 웹쉘들을 우리가 채트 GPT 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웹쉘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아니면 기타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침투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백도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웹패킹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좀 공부하셨다면은 이 웹쉘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쉘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이 채트 GPT한테 우리가 이게 뭔가 난독화가 돼 있으면은 한번 복화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MSF 베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리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 이게 리버스 커넥션을 하는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구문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셨다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PHP 환경에 리버스 커넥션하는 PHP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러한 IP들을 사용하고 이런 포트들을 나는 연결을 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쉘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PHP는 하나의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작됐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난독화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면은 바로 PHP 환경에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이렇게 메타스플로이트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성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어떤 랜덤한 값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뭐 난독화나 그런 것들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저희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트 GPT를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트 GPT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은 아래 코드를 분석해줘.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쓰셔도 괜찮겠지만요. 그래서 코드를 하나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위쪽에다가 저희가 번역했던 것들을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을 분석을 이제 요청을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어떤 설명도 하진 않습니다. 자, 뭐 그러면은 어떻게 얘가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위쪽에서 PHP 베이스 백도어인 것 같다. 그 다음 리모트 어택을 할수 있는 그런 리버스 커넥션을 하는 명령어이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찾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함수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이다. 그래서 popen, 그 다음에 extprocopen, 그 다음에 shell exec system, 그 다음에 pass through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해석하기 힘드시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바로 번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P 쉘에서 웹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백도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악의적인 그런 함수들을 요것을 보고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웹쉘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함수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아래 그런 함수들의 사용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함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얘가 학습한 대로 어떤 정해진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제가 제시한 그런 코드들을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깔끔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버스 커넥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도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얘는 백도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이렇게 채트 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던지시면은 바로 분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난독화된 그런 백도어 형태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제 위블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성을 하기 때문에 shell2.php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커라고 하는 그런 패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제너레이트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수행하시면은 진행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웹패킹을 여러분들이 할 때도 이러한 난독화된 쉘 같은 경우들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위블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제 좀 난독화가 되어 있죠. 치환 방식이어가지고요. 어떤 함수들의 를 조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CX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들이죠. 그래서 추가를 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코드들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트패드에다가 붙이시고 난 뒤에 요것을 제거해 주셔가지고 다 붙이시면은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드, 뭐 디코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수들이 조금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은 변수 제의의 플러스 플러스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또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채트 GPT에서도 좀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했던 analyze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위쪽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복화까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라 라고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후에 한번 좀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크리트된 그 다음에 난독화된 코드인 것 같다. 뭐요 부분은 저희가 딱 봐도 알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떤 난독화들 형태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뭐 아주 자세하게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자는 이것을 비문자열로 바꾸는 함수들을 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목적들이나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악의적인 코드의 가능성들은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응답을 다른 답을 한번 좀 한번 이렇게 불러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다른 답을 했더니 좀 답이 이렇게, 아, 이게 지금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고 다른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글로 이제 물어보면 좀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영문으로 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한글로 번역하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됐더니 좀더 자세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겠죠.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식의 디코딩을 하고 어떻게 흐름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래 보시면 다음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책에서 나오는 만큼 더 자세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들, 특히 요즘에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이 굉장히 난독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워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도 난독화가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코드들이 많이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분석하기 힘드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채트 GPT를 이용하셔도 공부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웹쉘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활용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